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앞 시간에 보리랑 밀, 평면 수확량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카페에 벼 응용 문제를 올렸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정정 강의도 하고 문제풀이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할겸 해서 추가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네요. 한번 볼게요. 보리 먼저 볼게요. 보리하고 밀은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랐었냐면 쭉 넘어가서 우리가 그 평년 수확량 구하는 데 있어서 평년 수확량 이값 구하는 거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였어요. A가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고 B가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었어요. 그죠? 가입년도, 산출년도 횟수고요.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고 B는 과거 표준 수확량이다. 그죠? 신규일 때는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져온다고 했고요. 평균 수확량은 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거기에서 과거 수확량 구하는 것도 있었죠. A값 구하는 거. 신규일 때는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져온다고 했고, 그죠? A값은 사고가 났을 때와 나지 않았을 때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고가 났을 때는 표준과 평년에 곱하기 110%에서 큰 값을 가져오고, 그죠? 사고가 났을 때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 큰 값을 가져오더라. 이것의 예시 문제로 저희가 먼저 과거 수확량부터 한번더 보고 갈게요. 과거 수확량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보면 된다고 했죠. 미가입년도는 아예 체크를 안 하니까, 그죠? 요거 보면 과거 수확량 먼저 이해하고 쭉쭉 넘어가 볼게요. 과거 수확량, 평년의 50%와 조사를 비교했을 때 2,500과 3,000에서 3,000이 됐고요. 그죠? 무사고일 때는 6,000 곱하기 110%, 7,000 곱하기 110%니까 당연히 7,000이 되겠죠. 7,700이 될 거고요. 그죠? 3번은 8,000에 50%, 그럼 4,000이 되겠네요. 조사는 3,500이니까 당연히 4,000이 크니까, 그죠? 4,000이 답이 될 거예요. 평년 수확량 하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건 답은 같았는데, 과정상의 실수가 있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신규 값은 내가 신규로 들었을 때는 우리 농지에 평년 수확량이란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게 뭐예요?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져온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표준 수확량의 100%, 6,000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거 수확량 구하는 거는 이걸 신규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6,000 값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쉬워져요. 먼저 6,000을 넣어놓고 나면. 자, 보험에 가입 안한 연도는 다 빼고, 그죠? 가입한 연도. 가입한 연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 수확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과거 평균 수확량이라고 해서 과거의 평균 수확량, 내 17년도니까 16년도의 과거 수확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 평균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2022년도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 2020년도, 22년도로 봤을 때는 과거의 수확량이기 때문에 과거 수확량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지. 내 연도에 있어서 앞에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사고가 있었어요. 6,000과 6,000. 6,000에 그러면 50%가 되겠죠. 평년의 50%와 조사의 60%를 비교했을 때는 뭐예요? 6,000이 조사 수확량이 크네? 그래서 6,000이 오는 거예요. 2018년도 가입 안 했고요. 2019년도는 무사고니까 그냥 그죠? 평년과 표준의 110%에서 큰 값이니까 8,000에 110이 8,800이 되겠죠. 여기 역시도 9,900이 되겠다. 그죠? 자, 여기도 사고가 났어요. 만과 7,000. 만의 50%는 5,000이니까 5,000과 7,000을 비교해서 큰값 7,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냐면 이 신규 값을 가져오면서 여기를 바로 가져와 버리는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신규 값 여기 대입하고, 여기 이제 사고가 있었으니까 조사 수확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뒷부분은 다 과거가 되니까. 그죠? 내가
척 갈비라 했는데 무슨 과거 수확량 있어.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값을 저번 시간에 신규 값에서 6,000 가져온 거 바로 집어넣었는데 실은 요 답이 6,000이었기 때문에 답은 같게 나왔는데 과정이 틀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3,000과 6,000. 6,000의 50%와 조사 수확량 6,000을 비교해서 6,000이 크기 때문에 6,000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답은 같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갔나 저렇게 하나 같았는데 과정이 틀리면 실은 틀린 걸로 보기 때문에 과정에 틀린 값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수정해 드리려고 요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렸고요. 밀에서는 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은 바로 가져가 볼까요? 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밀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 이 예상 문제에서 여기 신규 값이잖아요? 신규 값이, 이것도 띄울까요? 잠깐만요. 여기 신규 값이에요. 그죠? 자, 신규 값이라서 여기 신규 값을 자, 표준의 100%니까 가지고 오면 얼마가 되나요? 7,000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신규라고 적지 말고 7,000하고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7,000에 50%니까 3,500하고 조사 수확량 6,000을 비교했을 때 어떤 값이 크더라? 6,000이 크더라. 저번에 저희가 표준에 그거 100%에서 신규값 7,000 그대로 가져와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틀려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사고는 똑같이 110%의 큰값이니까 7,700, 7,700이 될 거고요. 그죠? 뒷부분은 평균의 50%와 조사 수확량 비교해서 큰값 가져오니까 같아요. 어떤 값이 틀렸냐면 여기에서도 A값, 2017년도 요 부분이 틀렸던 거예요. 자, 신규값을 구했으면 여기에 값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값과 여기 조사 수확량을 비교하면 문제를 푸는데 헷갈리지 않고 훨씬 쉽더라. 이 얘기를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서 정정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조금, PPT 화면이 아니라서 흐릴 수 있어요. 흐리더라도, 조금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부분인데요. 배워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금 그 예시 문제에 올려져 있죠. 배워 문제가 한번 볼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서에서 정하는 배워의 아래의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볼게요. 문제는 2022년도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 다음에 경작불농보험금 구하는 거, 경작불농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그죠? 먼저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된다. 그죠? 저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값들에서 우리 과거 수확량을 먼저 산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과거 수확량 산출하기 위해서 미가입년도는 아예 볼 필요가 없더라. 그죠? 없어요. 미가입년도 볼 필요 없고요. 자, 2017년도는 9,000과 8,000을 비교해요. 그죠? 8,000을 비교해서 9,000의 50%와 조사 수확량 8,000을 비교해서 큰 값이니까 8,000이 되겠죠. 미가입이고요. 2019년도는 만에 50%니까 5,000과 11,000을 비교했으니까 11,0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2020년도는 11,000의 50%니까 5,500이 되겠네요. 5,500과 조사 수확량 5,000을 비교하니까 5,500이 되는 거죠. 2021년도 무사고니까 당연히 이 값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큰 값에 1.1%니까 13,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 값. 자, A 값은 8,000, 11,000, 5,500, 13,200이고 산출연도 횟수가 4년이기 때문에 했더니 9,425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A값 나오면 우리가 농작물의 평년 수확량은
아부다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평균 수확량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가 아니라 b가 뭐라고 했어? a 더하기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아니고 d분의 c잖아요. 그죠? 그때 이때 b 값은 보통은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인데 여기에서 벼에서 b 값은 기준 그죠? 기준 수량, 지역별 기준 수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기준 수량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b 값은 나온 거예요. 그죠? b 값은 나왔어요. 그럼 b 값 나왔고 기준 수량. c 값은 가입년도 보존 개수기 때문에 c 값은 구해야 돼요. c 값은 제가 C는 품종이랑 친하다 해서 알려드렸었죠. 암기 팁을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C 값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품종, 내 품종이 뭔지 알아야 돼. 알려줬죠. 계약상에서. 품종은 0.95네요. 만생종. 그죠? 그럼 0.95. 품종이랑 이항일자도 알아야 되네요. 이항 보존 개수도 줬어요. 그죠? 0.98이라고 줬죠. 친하다? 친환경 보존 개수도 줬네요. 0.92. 그대로 가져왔더니 0.85652예요. 문제 조건에서 소수점 미만 절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점 미만이란 얘기는 미만이란 우리가 이 업무 방법서에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만 초과라고 나오는 용어는 둘다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둘째 자리 포함 안 된다는 얘기죠. 둘째 자리 포함 안 되고 나머지 절사니까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업방에는 이하, 이상 이란 말들이 나오죠. 이하, 이상은 포함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소수점 둘째 자리, 그죠? 아니, 소수점 그건 조금 이하는 조금 두 소수점 하기 좀 그러겠네요. 이상, 이하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출연율로 뭐 날짜랄까요? 인수 제한 날짜를 해볼까요? 날짜를 해본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그 변은, 아니, 밀은 타종을 11월 20일 이후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21일이 포함되는 거죠. 21일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이하, 이상은 포함이 되더라. 미만, 초과는 아 포함이 안 되더라. 요것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하고 요게 헷갈려 버리면 문제 풀때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이건 언급을 하는 거고. 그럼 C 값 구해졌어요. D 값은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문제 그대로 풀면 평균 수확량이 구해지는데 이 A 값 여기도 A 값은 말씀드렸었죠 아까. 그죠? 사고가 났을 때와 나지 않았을 때 구분해서 A 값다 구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확량을 구하면 8480이 나와요. 자,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했네요. 소수점 이하 절사니까 소수점 이하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C값 구했고요. 자, 항상 평균 수확량을 구하고 나면 한도 체크를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죠? 한도 체크는 뭐예요?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의 130% 했더니 15,6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 8,480이 나왔기 때문에 한도 충족되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 구한 값이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경작불농보험금은 평년 수확량이 나왔으면 우리 그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알수 있죠.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가입하더라. 맞나요? 자, 근데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 보장 비율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 100%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 8,480이 나왔기 때문에 8,480 곱하기 가입 가격 2,100원이네요. 2,100원 했더니 17808000 이렇게 나왔네요. 1,700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보험 가입 금액은 10,000원 미만 절사라고 했어요. 그죠? 10,000원 미만 절사, 10,000원 미만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8만 원 DU 버리니까 1,7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은 줬단 말이에요. 자기 부담 비율은 최저 가입 조건이라고 줬네요. 최저 가입 조건은 우리가 경작불능보험금 최저 가입 조건 여기 찾아내야 된다. 그죠? 한번 볼게요. 조건을 봐야 되죠. 아, 우리 농지가 지금 간척농지라고 하네요. 그죠? 간척농지 이게 조건이에요. 간척농지는 제가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20%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이기 때문에 20%일 때 경작불능의 자기 부담 비율은 100 마이너스 20 나누기 2 했더니 40%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40% 하면 바로 경작불능 보험금 나오는 거예요.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까지가 실은 여기까지가 지급 사유예요. 여기 쭉 여기까지가 지급 사유예요. 지급 사유인데 이 뒷부분은 이제 후조사 할때 이것도 조사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더 넣어놓은 거예요. 실은 정확한 답은 여기까지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뒷부분까지 적어주면 실은 더 좋죠. 그 다음 문제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문제예요. 그죠? 이것도 한번더 볼게요. 그냥 보험 가입 금액 주고 요율 주고 보험료 계산하라 하면 쉬운데 내 농지에 맞는 걸 찾으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찾아야 되죠. 그죠? 찾아서 보험료 산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손해평가사들이 나가서 보험료 계산은 하지 않아요. 보험은 농협에서 다 계산해 주죠. 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맞춰서 잘 찾는 게 중요하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네요. 우선 가입 금액은 제가 또 다시 설명하지만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그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가입하는데, 이 문제 조건을 보면, 가입 비율. 가입 수확량의 가입 비율이 몇 프로요? 90%네요. 90%네요. 자, 90%였어요.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은 또 단위 면적당으로 나왔네요. 전체 면적은, 내 농지의 전체 평년 수확량, 내 농지의 전체 평년 수확량을 알려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 당연히 내 가입 면적을 곱해주면 우리 농지의 전체 평년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보고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체 평년 수확량을 줬다면 그냥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 조건이 단위 면적당이라고 줬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그 평년 수확량에다 가입 면적을 곱해서 우리 전체 농지의 평년 수확량을 먼저 구하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실은 이제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2 곱하기 2000 곱하기 0.9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 가입 수확량이죠. 90%니까. 1단계. 그렇게 하고 곱하기 1300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줄로 다 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한 줄로 쭉 갈게요. 2 곱하기 2000 곱하기 1300 곱하기 0.9 했더니 468만 원이 나왔네요. 자, 많은 미만 절사 해야 되는데 딱 맞게 떨어졌기 때문에 절사 안 해도 되는군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인데요. 자, 한줄 풀기로 제가 바로 볼게요. 가입 금액이 468만 원이 나왔어. 그죠? 우리가 적용 보험료 한번 볼게요. 가, 지, 손. 보통은 가지손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은 벼란 말이에요. 벼는 직파재배 할증률도 있다고 했고 친환경 재배 할증률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입금액에 468만원 곱하기 자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찾으면 돼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수은보험료율 있네요. 보통 영업요율 이렇게 줬다면 그 영업요율을 그대로 곱하면 되는데 수은보험료율이라고 주면 수은보험료율을 곱하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수은보험료율에 8% 있고 부가보험료율도 2% 있어서 두개 더해가지고 10% 곱하라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우리 여기서 구하는 기본 영업 요율은 순 보험 요율이에요. 근데 우리 업무 방법서에는 그냥 보험 요율이라고 퉁 쳐서 나와버리죠. 그게 누구도 순 보험료라고 알려지질 않아요. 근데 실은 그게 나오는 보험료는 순 보험료예요. 순 보험료. 그 영업 보험료를 구한 거 같고 우리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속 따로 구했었잖아요. 그죠? 순 보험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100% 마이너스 정부 부담률 마이너스 지자체 부담률 그죠? 해가지고 계약자 부담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명시를 안 해놨으면 그냥 영업요율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지만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따로 명시를 해놨다고 한다면 순보험요율을 더해줘야 돼요. 우리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져 있고 순보험료 안에 그 순보험료를 가 부가보험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가 몇 프로, 지자체 몇 프로, 계약자 몇 프로 하는 거는 순보험료예요. 순보험료. 순보험료 안에 정부 지원 금액도 있고, 지자체 지원 금액도 있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도 있는 거예요. 계약자 부담 금액이 되는 거죠. 보험료로 치면. 그래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갔을 때는 순보험료율을 곱해주더라.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0.08을 곱해줬고요. 1 플러스 지금 보면 우리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인데 지금 여기는 볼게요. 손해율에 따른 할증 요율이라고 문제에 10% 있네요.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0.1이 됐던 거고요. 친환경 재배 할증률, 7%네요. 그죠? 그러면 0.1 플러스 0.07, 친환경 재배 6%네요. 1 플러스 0.06이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직파재배. 직파재는 7%네요. 1 플러스 0.07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한 값에다가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쭉 푸는 거는 사실 뭐냐면 전체 보험료잖아요. 전체 보험료. 그죠? 정부, 지자체 전부 다 합쳐진 보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것만 빼야 돼요. 내 거, 그죠? 내 것만 빼야 되는데 내 것만 빼려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을 구해야 되네요. 그죠? 정부 거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정부를 딱 줬으면 정부가 몇 프로다? 지자체가 몇 프로다 해서 이 보험료에 대해서 곱하기, 그죠? 1 마이너스 정부 거 마이너스 지자체를 빼면 되는데 지금 정부 거준게 없어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딱 정부를 준 거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조건에서 정부를 준 거예요. 3년간 지급한 보험금이 850만 원이고, 3년간 내가 낸 순보험료가 6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급보험금 나누기 순보험료 하면 손해율이 나오죠. 이걸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1.37이 나와요. 1.37은 137%란 얘기예요. 137%란 얘기는 손해율이 100%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 그 조건을 한번 암기한 거 다시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은 10%에서 15, 20, 30, 40이 있다고 했어요. 10%형은 3, 3, 100. 예전에는 3, 3, 50이었는데 100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그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그죠? 순 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15%형은 2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여야 된다. 다100% 이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100%가 넘었죠? 100%가 넘었기 때문에 20, 30, 40 이렇게 들수 있는데 지금은 문제 조건에서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저 비율은 누가 그40%다 제하고 보험금을 받고 싶겠어요. 그죠? 그죠? 자기 부담을 하고 싶겠어요. 제일 내가 부담을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20%형에서 가입하니까 최저도 가입을 하라 했기 때문에 최저 자기 부담 비율 20%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20%형에 대한 별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부담 비율이 20%라고 해서 내 보험료를 내는 부담 비율이 20%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보험금을 산정할 때내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그러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내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벼 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은 10%, 10, 15, 20, 30, 50에 따라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에는 50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바뀔 거라고 했겠죠. 10%는 47%, 15%는 48%, 20%는 50%, 30%는 55%, 40%는 60%, 20%형이기 때문에 50%가 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 비율이. 그래서 1-0.5 지방자치단체 여기 지원 비율이 30%네요. 그죠? 그러면 50% 마이너스 30% 하면 2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 산출된 값에다가 곱하기 뭐 해줬다고요? 뭐가 있어요? 이거 빠졌네요, 그거. 여기 1-0.5-0.3을 해놓은 거 제가 헷갈리네요. 곱하기 0.1을 바로 해주든지 아니면 1-정부-지자체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곱해주든지 답은 같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제가 올려놓은 것도 사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왜 똑같은 거두개 해놨어요? 두개다 적어야 돼요가 아니라 앞부분은 계단식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준 거고, 한 줄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답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단식으로도 풀수 있고, 한 줄로도 풀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번 적은 것뿐이지. 그럼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어야 되냐? 그래서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산출된 보험료에다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정부-지자체급 빼면 내거 나오니까 내거 비율 그대로 곱해주면 내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산출된다는 거. 어렵지는 않은데, 실은 과정은 좀 내가 직접 다 과정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문제 조건을 그냥 탁몇 프로야 줬으면 그 조건에 탁탁탁 푸는 걸 저희가 여태껏은 연습했는데 지금은 내 가입 조건을 보고서 지금 보험료를 몇 프로 조건인지까지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해봐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좀 헤맸던 거지. 문제가 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또 조건을 보고 구하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도 구하라고 했고, 평년 수확량도 구하라고 했고요. 보험 가입 금액,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험료까지 쭉 구하라고 했네요. 올해 시험 문제가 정부 보험료 구하라고 한게 있어서,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자, 표준 수확량 산출하시오라고 했어요. 표준 수확량 산출하는 공식은 제가 암기팁을 알려드렸죠. 지역, 제품, 이재라고 했잖아요. 지역별 기준 수량에다가 재배양식 보증 개수, 품종 보증 개수, 이양 시기 보증 개수, 제품 이재니까 제가 떠오잖아요. 재배 방식 보증 개수까지 곱해주더라.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이렇게 나온 값은 다 우리 농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 기준 수량은 우리 여기 농지에서 지역별 기준 수량 요 9천 있잖아요. 그죠? 9천 바로 나오더라. 9천. 그 다음에 재배 양식 보증 개수네요. 그럼 재배 양식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재배 양식이 직파 재배라고 되어 있네요. 직파 재배. 우리 농지 거딱 찾는 거예요. 직파 재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직파 재배 보증 개수를 몰라. 그러면 요 아래쪽에 보면 보증 개수 값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직파재배는 보증 개수가 얼마지 하고 찾는 거예요. 직파재배의 보증 개수는 올려볼게요. 0.95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0.95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품종 보증 개수. 품종은 우리가 뭐냐면 청무배 만생종이라고 되어 있죠. 청무배 만생종에 여기 또 보증 자료를 보러 오는 거예요. 청무배 만생종은 보증 개수가 몇이냐면 0.98이네요. 그래서 0.98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양 시기 보증 개수를 넣으라고 했네요. 이양 시기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이양 일자가 5월 15일자로 되어 있네요. 자, 5월 15일자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이양 시기 보증 개수 찾아오는 거예요. 내 해당계 5월 15일 여기네요. 그러면 내 보증 개수는 0. 97이 되는 거죠. 그래서 0.97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재배 방식 보존 개수. 우리 농지의 재배 방식은 친환경 재배라고 계약사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 재배 보존 개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친환경 재배 보존 개수가 0.98이네요. 그래서 0.98 가져왔더니 이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지금 표준 수확량은 또 단위 한번 볼게요. 소수점 이하 절사라네요. 소수점 이하 다 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다 버렸더니 7,965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항일자 보면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벼 부분에 이거 헷갈리라 하더라고요. 이거 가져와 볼게요. 벼의 보험가입 기준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하나의 농지 안에 품종, 재배 방식, 이항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품종 재배 방식은 가장 많은 거. 이항일자는 마지막으로 이항일자 한거 있어요. 그죠? 이건 보험가입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농지에, 내이 농지에는 여러 개의 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필지에 여기에는 한 곳은 다른 품종, 또한 곳은 다른 품종, 또한 곳은 다른 품종. 재배 방식도 각각 다를 수 있고, 이항일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때 가입 기준을 말한 거지. 이걸 가지고 이 가입 기준이 방금처럼 우리 그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건 이미 내가 이 계약 사항을 요 가입 기준을 지나가지고 결정이 돼서 들어온 내 가입이에요. 내 정해진 내 이항일자와 품종과 재배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은 거 가지고 왔고, 이항일자 마지막으로 한거 가지고 왔고, 재배 방식 제일 많은 거, 품종 제일 많은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가입 기준에 관한 문제는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이 관련 문제를. 이런 거예요, 그죠? 내 농지에 처음에 가입할 때 요런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를 내는 거지.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항한 날짜, 제일 많은 품종, 제일 많은 재배 방식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된 거 있죠? 여기서 제일 많은 거는 재배 면적이 신동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농지의 품종은 신동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에 나중에 구할 때는 신동진 거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배 방식도 제일 많은 거는 그럼 유기재배가 되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유기재배에 품종 유기재배 보존 개수를 표준 수확량 구할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일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처음에 가입할 때이세 품종이 있는데 이항일자가 제일 늦은 게 6월 16일이네요. 그러면 이 6월 16일에 해당되는 보존 개수를 나중에 표준 수확량 구할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품종 재배 방식이 많은 거, 이항일자가 늦은 걸 가지고 가입을 하고 이 가입이 된거 가지고 나중에 보존 개수는 구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헷갈리시는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내 계약상이라는 것은 재배 방식이나 품종 중에 많은 것이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거고, 그죠? 이항일자도 여러 개였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항한 날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약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아래에 보정 자료에서 내 보정 수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정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계약년도 계약상하고 맞춰서 내거 보정 개수 찾으면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신규 가입이래요. 신규 가입이면 내가 원래 처음으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농지에 평년 수확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그럼 뭘 가져온다고요?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을 구했기 때문에 1번에서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져왔더니 그대로 그냥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일에 1번에 표준 수확량 값을 틀렸어요. 계산한 값이. 그럼 2번 문제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중요한 거예요. 표준 수확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에서 그 표준 수확량 값이 틀어지면 아래 문제 답이 전부 다 틀려져요. 지금은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요. 계단식으로. 제일 앞에 걸못 풀면 뒤에 걸못 풀겠고. 앞에 거 답이 틀렸어. 그럼 뒤에 거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틀려버리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부분 부분 점수를 줄수 있게 문제를 지금 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올해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 평년 수확량에 지금 뭐 보장 비율이면 90% 하시오. 80% 하세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00%예요.
그래서 7,965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해서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고 만원 미만 절산은 꼭 해주셔야 해요. 만원 미만 절사입니다. 제가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만원 미만 절사인데 보험금을 줄 때는 원단위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또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네요. 또 한줄 풀기로 한번 볼게요. 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는 이 문제에서 왜 여기 자기부담 비율도 있고 계약자 보험 비율도 있어요. 두 개나 왜 줬어요? 따로. 자기부담 비율은요. 보험금을 줄 때 계산하는 게 자기부담 비율이고 만일에 이 계약자 부담 비율을 안 줬다고 한다면 자기부담 비율을 가지고 내 그죠? 내 부담 비율을 구해야 되죠.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고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자기부담 비율 20%에 해당되는 정부 비율은 몇 프로예요? 50%죠. 50%인데 여기 문제에 보면 지자체 비율이 없단 말이에요. 어? 지자체 비율을 물으려고 지금 지자체 비율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뭘 줬냐면 계약자 부담 보험 비율을 준 거예요. 그죠? 이게 보험료를 구할 때 내 보험 비율을 바로 적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요 자기부담 비율은 자기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국고지원율을 알기 위해서 자기부담 비율을 준 거고 이거는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 비율을 바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그래도 11,940 그대로 가지고 왔고 볼게요. 순보험료율. 여기도 순보험료율을 바로 줬네요. 순보험료율 8% 줬기 때문에 바로 0.08 바로 줬죠.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할증률이라고 되어 있으면 플러스 0.1이지만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1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1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직파 재배인데 친환경도 20% 직파도 20%니까 1+0.2 곱하기 1+0.2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 그 부담 비율 바로 곱해주면 되죠. 지금 20%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자 부담 비율 바로 20% 줬어요. 20%에서 줘서 계산을 하면 247,587원이 나오네요. 원단위 미만 절사하기 때문에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묻죠. 지자체 지원 보험료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전체 제일 처음에 이거 자기부담 비율 곱하기 전에 이 보험료 구한 거 있죠. 친환경 재배 직파 재배까지 계산한 보험료 그죠? 전체 보험료에서 지자체는 뭐뭐 빼면 되나요? 정부 거 빼고 계약자 부담 거 빼면 지자체 나오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정부 거 구하려고 하면 지자체 빼고 계약자 빼면 정부 게 될 거고 그죠? 계약자 거 구하려고 하면 전체에서 정부 거 빼고 지자체 빼면 계약자 게 나올 거고 그럼 지자체 거 알려고 하면 전체에서 정부 빼고 계약자 거 빼면 지자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보험료에다가 100% 그래서 정부 자기부담 비율이 20%에 해당되는 정부 부담 비율은 50%이기 때문에 0.5가 왔고 자 계약자 부담 비율은 바로 20% 줬기 때문에 0.2 뺐어요. 그러면 지자체는 30%란 얘기죠. 그래서 전체 계산한 보험료에다가 30% 했더니 지자체 지원 보험료도 나오더라 라는 걸 설명을 지금 PPT를 안 띄워놓고 이렇게 뭐지 PDF로 해놓고 하려니까 설명 어렵네요. 그죠? 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얼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 PPT를 가지고 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설명 듣고도 예시 문제 또 다른 사람 푼 거 보고도 예시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전화 주세요. 제가 전화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밀 평년 수확량, 보리 평년 수확량, 벼의 이제 좀 구체적인 표준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그다음에 정부 지원 보험 비율,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 비율,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비율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 내 농지의 계약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 한번 봤어요. 그죠? 이거 문제 풀어보신 분들도 여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답지를 보지 말고 푸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 문제 풀어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우리 그 카페 게시판에
1과목의 예시 문제로 이세 문제가 다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